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운명이란 단어에 많이 의존합니다. 하지만 운명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다면 더욱 값진 것이겠죠. 오늘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슈룹 4화에서 병조판서 윤수강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녀의 시중이 말하죠. 병조판서 장녀는 볼 필요도 없이 믿고 거른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말합니다. 윤수강의 딸이 조금 멋대로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적극적인 성격에 인성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중이 그녀를 보고 좋아하는 표정을 보면 알수 있죠. 그런 윤수강의 딸을 볼 필요도 없이 거른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는 아버지인 병조판서 윤수강에 대한 혐오가 있지 않을까요? 둘째 성남대군은 이마령의 다섯 왕자 중에 혼자만 서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은 이렇게 예상하죠. 역학적으로 볼때 성남대군이 제왕의 상을 타고 나서 지금의 세자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조판서 윤수강은 타고난 배반의 상일지도 모릅니다. 패비 윤왕후의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대부분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씨 가문에서 윤수강만 홀로 남아있지요. 그것도 현재로 치면 국방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동시에 역임하는 자리인 병조판서라는 아주 막강한 벼슬에 있습니다. 윤수강은 단순하게 영의정 황원영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윤왕후를 제거할 비책들을 황씨 세력에게 제공하며 심하게 자신의 가문을 배반했다고 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윤수강은 20년 동안 칼을 갈아왔다고 했죠. 그는 또다시 황원영을 배신하려는 음모를 계획 중입니다. 왕 2호가 초시, 복시 점수를 합산하여 배동을 선발하겠다고 했을 때 황원영은 반대했지만 윤수강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죠. 의성군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때도 윤수강이 의성군을 바라볼 때의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가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배반의 아이콘 윤수강입니다. 사화에서 세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윤수강의 표정은 진짜로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사화에서 성남대군이 윤수강의 딸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결국 제왕의 상 성남대군은 배반의 상 윤수강과 적이든지 아니면 동맹으로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절대적으로 역학의 흐름에만 비추어 본다면 성남대군과 윤수강의 딸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수강의 딸이 왕비의 기운을 타고나야 하는 건데 왕비의 기운을 타고났으면 매파들이 볼 필요도 없이 거르지 않았겠죠. 왕족이나 귀족 가문에서 서로 며느리로 데려가려고 난리였을 겁니다. 결국 운명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성남대군과 윤수강의 딸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제가 한번 아름다운 스토리로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이마령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마령은 한미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과거 귀족이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가문이 몰락해서 서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병은 돌았고 이마령은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죠. 세자 2호는 백성들의 아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서촌으로 갑니다. 그때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던 이마령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선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이마령이 아니면 장가를 안 가겠다는 식으로 떼를 씁니다. 선왕은 아들의 청인이 이마령을 세자빈을 뽑는 삼관택 제도에 응시할 자격을 줍니다. 원래는 왕비의 상인 황귀인이 세자빈에 등극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운명을 거스르고 이마령이 모든 후보자들을 물리치며 당당히 세자빈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성남대군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촌으로 향합니다. 그때 윤수강의 딸을 만났고 열흘 후에 보기로 합니다. 열흘 후에 서촌에서 백성들의 밀란이 터집니다. 혼란 속에서도 윤수강의 딸은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때 성남대군이 구해주죠. 2호와 이마령의 만남처럼 두 사람도 서촌에서 만남을 시작합니다. 윤수강의 딸은 아버지와 성남대군의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겠지만 이마령이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줍니다. 결국 성남대군과 윤수강의 딸은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을 이루게 되죠. 저는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